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글로벌리 미용 의료기기의 시장 규모는 2022년부터 30년까지 2030년까지 연평균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랜드뷰 리서치에는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뿐만 아니라 빈지 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시장 규모가 91억 달러였던 것이 24년도에는 2배 정도 성장을 해서 180달러 정도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그동안 성장해 왔다는 점은 뭐 대부분 인정을 하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도 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특이한 점들은 과거에는 40, 50대 주 타겟층이 40, 50대 중장년층이 어느 정도 노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있어졌다면은 최근의 트렌드는 20대 후반부터 30대들도 예방 차원에서 시술을 받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의 속도가 더뎌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 인구가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비단 한 나라의 특징뿐만이 아니고 SNS나 이런 것들로 계속 전파가 되면서 글로벌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 또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미용 의료기기에 새로운 기술들이 고주파나 초음파 기술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원택이라는 회사를 관심 두고 볼만할 것 같습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도 작년 기준 2021년 매출 현황이 전체적으로 약 국내 400대 정도가 출하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22년 말 기준으로는 850대 정도까지가 848대 수준으로 매출이 국내에 침투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22년 작년 6월 달에 판매 허가를 개시했던 대만에서도 6개월 만에 100대가 판매가 되면서 새롭게 병원들로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작년에 FDA, 미국 FDA 승인을 받았던 미국 시장으로도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유통 채널과 손을 맞잡느냐에 따라서 그 침투 속도는 가파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작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침투를 했던 것들이 올해에 또다시 소모품, 소모로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률에 대한 증가로 될 것 같은데 소모품이 약 660억 매출로 120%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모품은 장비보다도 더욱더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매출 성장과 함께 OP마진 개선을 이끌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마진율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배로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면서 더욱더 가파르게 기업은 성장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속적인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원택 미용 의료기기주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